자,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지시대명사에 보면, 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해가지고 뜻이 이것 또는 저것 또는 이것들 또는 저것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지시대명사, 지시회용사까지 같이 얘기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문보다는 요 예문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요. 봐봅시다. 보면, 자, This book is mine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This is my boo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This book is mine의 This는 품사가 뭐니? 얘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북이 품사가 뭐야? 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가 돼야 돼?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형용사가 명사구문이잖아요? 지시 형용사. 그래서 뜻은 이 책. 집중해. 이 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밑에는 This is my book. 같은 말이에요. 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나의 책이다예요. 얘는 품사가 뭐여야 하니? 얘는 보니까 동사 보어 이 형식이네. 1, 2, 3, 4, 5, 6시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너. 1, 2, 3, 4, 5, 6시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꼭 이번 주말이라도 꼭 마더텅 1과를 꼭 다시 한번 보세요. 1, 2, 3, 4, 5, 6시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 1과를 되게 열심히 보셔야 돼요. This is my book의 this는 품사가 뭐일 수밖에 없냐면 명사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형식에서. 이 형식이잖아. I am John이란 말이에요. 얘는 품사가 뭐라는 거 그러면은 지시하는 건 똑같은데 명사예요. 지시 대명사. 즉 이것이란 뜻으로 명사예요. 특히 어떤 책 같은 걸 가리키면서 대신 받는 거니까 대명사예요. 얘는 지시 형용사고 얘는 지시 대명사인데 차이가 뭐냐? 지시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겠죠. 얘는 지시 대명사니까 여기 명사가 올 필요가 없죠. 같은 말이에요, 둘 다. 밑에 갑니다. These books are my, 이제 반복입니다. 이 책들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these는 품사가 뭐가 될것 같아, 주나요? 안 들려. 크게 얘기해, 크게. 야, 대변인. 너 그래, 월급 받겠어, 어? 형용사예요. 이게 형용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야, 주나야? 뒤에 뭐가 오니까? 뭐가 오니까? 얘가 품사가 뭐야? 뭐래? 명사니까. 크게 얘기해, 크게. 너 차라리 앞에 앉아. 안 들린다, 야. 이러한 책들은 나의 것이다. 이때 these는 품사가 뭐가 될것 같아, 주나야? 밑에 뭐라고 써야 될 거야? 상보야. 뭐라고 써? 야, 그럼 옆에 쓸까? 어떻게? 위에 쓸까? 어떻게? 밑에 뭐라고 써야 되는 차나? 그러니까 이, 저 이렇게 가리키는데 지시하는데 지시 대명사가 형용사가 되면 뒤에 명사가 있어요. 굳이 얘가 명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책들에서 책들이란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예요. 이러한 책들은 나의 것이다. 밑에는 These are my book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these는 품사가 뭐가 돼야 돼요, 호연아? 명사예요. 왜? 뒤에 아무것도 없고 이게 무슨 자리에 있어 지금? 주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의 책들이다. I am John이라고요. 얘는 밑에 뭐라고 써야 되고 얘나? 명사예요, 얘는. 책들을 these라고 받았으니까 대명사예요. 대신 받은 명사죠. 밑에 가볼까요? That book is mine 이렇게 돼 있네요. That은 품사가 뭐가 돼야 돼? 서윤아? 무슨 형용사일까요? 그쵸. 지시 형용사. 지금 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북은 문법선이 뭐가 돼야 돼? 명사, 네모가로가 돼야죠. 그러니까, 저 책. 잘 들어. 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어렵다 그러니? 저 책은 나의 것이다예요. 다 똑같은데, 이게 뭐왜 이렇게 대단한 게 있냐?
That book is my book. 그래서 저것은 나의 책이다. 이때에 대해서는 품사가 뭐야, 서윤아? 무슨 명사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 지시 대명사라고 써야 되는구나. 저것. 얘는 those books are mine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ose는 품사가 뭐라고? 채윤아? 무슨 형용사야? 그쵸. 지시 형용사. 대변인 역할 열심히 잘하고 있는 학생이죠. 북스는? 그쵸. 명사가 돼야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야. 저 책들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되죠. Those are my books. 이렇게 되었네요. 이 those는 품사가 뭐가 돼야 돼, 채윤아? 주어 자리니까, 얘가 주어, 여기가 주어란 말이에요. 얘가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가 되는구나. 밑에 뭐라고 쓸 거야, 채윤아? 지시. 대명사 이렇게 되는데 얘가 this가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는 거는 자리에 따라 다르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water란 단어가 I need water 이러면은 어우 난 물이 필요해 물 먹고 싶어 이런 말 아니야? water 품사 뭐야? 품사 뭐야 가라마? 명사여야 해요. 이게 왜 명사여야 하니? 얘 몇 형식이야, 가람아? 여기 동사에다 밑줄치고 몇 형식인지 써야죠. 3부의 타,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명사예요. 나는 물을! 목적어잖아요. 명사여야 돼요. 필요로 한다요. 물 줘라, 이 말이잖아요. 이때의 워터는 품사가 뭐가 되게? 얘는 동사예요, 동사. 얘는 3부의 타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얘는 이때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사로 뜻이 뭐야 이게? 물주다예요. 물주다. 플랜트가 품사가 뭐니? 얘 명사여야 돼요. 왜? 앞에 관사가 있단 말이에요. 얘 명사예요. 근데 나무들 심어라 이래요. 이때 플랜트는 품사가 뭐야? 동사예요. 얘는 3부의 타 목이에요. 나무들을 심어라. 어, 얘가 명령문이니까 얘는 동사니까 심다고. 얘는 명사겠네.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식물이고. 얘는 동사겠네. 목적어 앞에 있으니까 물을 줘라. 얘는 동사인데 얘는 명사겠네. 물을 필요로 한다. 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얘가 더, 그 자리에 있으면 얘는 명사가 되고 그 자리 즉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 뜻으로 써야 되고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 뜻으로 식물 심어라 물 줘라 품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얘기해요. This book은 이 자리가 지금 명사 앞에 있으니까 형용사여야 하고요. 얘는 주어 자리란 말이에요. This is my book. 얘는 명사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가 어렵다는 거니?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this의 복수형이 뭐니? 그랬는데 대답을 못 얘가 복수형이잖아. these 얘가 이제 단수가 되고요. 뭐가요? this나 these가 얘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 책들 이러한 것들 얘가 대시 형용사고 얘가 명사인데 얘가 단수라는 거고 얘 복수형 뭐니? 대답을 못해요. 왜? those가 복수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들이 여기 써있는 건데 지금 여긴 지시 대명사만 나와있지만 우린 지시 형용사까지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것들이 this is my book의 this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은찬아 this 품사 뭐야? 명사여야 해요. 이 this는 품사가 뭐야? 은찬아 명사여야 해요. 얘의 복수형이네요. 이 대신 품사가 뭐니, 아정아? 어? 명사여야 해요. those는 그거의 복수형이 명사여야 하고요. this 케이크의 this는 품사가 뭐야, 은찬아? 아정아? 형용사여야 해요. 왜?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이러한 케이크 이렇게 되잖아요. These notebooks의 those notebooks의 those는 품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재현아? 형용사여야 해요. 왜? 뒤에
뒤에 노트북서라는 명사가 나오니까 형용사여야 된다니까요. 그쵸? 자, 팀, this is Jane. 이때의 this는 품사가 뭐야, 재현아? 명사여야죠. 이거 다음에 동사가 났으니까 얘가 주어여야 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다 명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것까지 해결하면서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해결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누군가를 전화상에서 소개할, 누군가를 소개할 때나 전화상에서 얘기할 때는 this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것 이렇게 하는데 팀, this is Jane. 이거는 이제 소개할 때네요. 팀, 이쪽은 제인이라고 해. 제인, 이쪽은 팀이라고 해. 또는 전화상에서 Hello, this is 수미. 그러면은 여보세요, 나 수미인데요. Is this Mike? 이것은 마이크니. 너 마이크니? 이 말이 되는 거죠. 요 해석이죠. 나 수미인데 this is 수미. Is this Mike? 너 마이크니? 원래는 이거 뭐라고 써야 돼? 너 마이크니? 그러면은 Are you Mike? 이렇게 되는데 전화상에서는 얘가 전화상에서는 요렇게 쓴다는 거죠. 요거 필기해 볼까요? 연결하세요. 물음표 세모할까요? 습관이 돼 있어서 애들이 아주 그냥 똑똑하게 잘 얘기하네요. 예. 해석도 써야 됩니다. 해석을 어차피 불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다 해석도 쓰셔야 된다고요. 꼼꼼하게 조금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금방은 되지 않아요. 아니, 동격이 아니죠. 동격은 이거를 I am John 할 때 I하고 John을 동격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건 이 형식의 주격 보호잖아요. J는 I am John 할 때 I하고 John이 이퀄인 거지 그걸 동격이라고 하진 않아요. 동격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걸 가보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에 부정이란 말이 요것도 이제 T를 해야 되는데요. 자, 봐보세요. 부정대명사란 말이 이게 부는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정은 발을 정자가 아니라 여기에 정하다. 딱 너로 정했어. 뭐 이런 거 할 때 정하다니까 부정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아니다란 말에 부정문 할 때 그 부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Not, no 이런 거, never 이런 거 들어가는 그 부정 아니야 이 말이 아니라 정해지지가 않았단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을 대명사로 받았대요. 이게 그래 우리가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정관사는 딱 정해진 거죠. 그 남자 뭐 이렇게 되면 더 보이 해가지고 정해진 거. 부정관사는 어 보이 그러면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거야. 이거를 앞에서 오가죠. 그게 관사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을 앞에서 하면서 여기가 어의 의미와 정관사 정해진 관사 더 그리고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관사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정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는 거구나 라는 게 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한자를 잘하는 애들은 훨씬 유리해요. 영어 문법은 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My computer is too old. 내 컴퓨터는 너무 낡았어. I want a new one. 이렇게 됐네요. 나는 새로운 어떤 거를 필요로 해. 그 어떤 거가 뭐냐? 이때 말하는 원을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하거든. 써보세요.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뭐겠어? 원이? 컴퓨터가 되겠죠. 즉, 아니, 컴퓨터만이에요.
얘는 나는 새로운 마이 컴퓨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컴퓨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이마트로 간다며? 하이마트로 가요. 해가지고 하이마트를 갔어요. 가면은 컴퓨터가 수십 대가 쫙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어느 건지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수십 대 중에. 그러니까 부정이에요. 부정되면서. 어떤 거 원하세요? 아무거나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거. 아무거나 좋아요. 새로운 거. 용량, 메모리 용량이 큰 거. 라고 할 때 그런 걸 부정대명사라 그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컴퓨터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 대의 컴퓨터 중에 하나 주세요. 이 하얀 건 어떤가요? 그래 봐보세요. My computer is too old. 내 컴퓨터 너무 낡았어. I don't like it. 난 그걸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it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 이건 대명사죠. 대명사 뜻이 뭐니? 오늘 시험 아니었니? 그것이에요, 그것. 이때 it를 본문에 찾았으시오. 그럼 뭐야? 얘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My computer예요. 얘는 정해져 있는 바로 내 컴퓨터 말이야, 그거. 그래서 it가 돼야 돼요. 얘는 해석이 뭐야, 부정되면서는? 그 종류의 어떤 것. 이런 뜻이 나와요. 그 종류의 어떤 것. 쏘리, 같은 종류인데. 같은 말. 좀 이따 사줄게요. 그래서 가리키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잘 봐. 내 컴퓨터 너무 나이가 너무 오래됐어. 나는 새로운 컴퓨터를 원하는 거야. 새로운 마이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를 원하는 거야. 얘는 내 컴퓨터 너무 오래됐어. 나는 내 컴퓨터를 좋아하지 않아. 이게 만약에 원을 쓰면 컴퓨터라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썼으니까 아우 그거 내 컴퓨터 너무 오래돼서 10년 됐어 못 쓰겠어 뭐 이런 거. 그 개념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 문장과 요 문장이 T를 하시고요. 뭘 가리키는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내려갈까요? 앞에서 언급한 명사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원 대신에 원수를 쓴다. My shoes are too old. 내 신발들은 너무 낡았어. 한 짝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짝, 한 켤레가 돼야 되잖아요. I want new ones 에서 새로운 것들을 원해요. 이때 원수는 뭘 가리키는 거냐? 뭘 가리키는 거야? My shoes야, shoes야. 여기 써있네요, shoes라고. 그쵸? shoes죠. 부정대명사니까. 코미디 같은 게요. 왜 코미디라 그러냐면 원은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복수형이 있어요. 웃기는 일이죠. 근데 앞에 게 복수니까 그렇게 써야 되고 얘를 부정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아유 같은 점.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같은이라고 써있는데 그라고 써가지고 계속 그런데 아유 미안해. 바꾸자 이거. 같은이라고 바꾸셔야 돼. 하이톡이 앞에 있으니까 가져다 쓸래요? 한 사람씩 쓰고 천천히 해. 컴퓨터 중에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단수하듯이 컴퓨터라는 거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 싫어해라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런 말이 쓰이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종류를 싫어한다는 거니까 같은 종류의 것들이니까 그게 이 사이는 모든 컴퓨터 다 싫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싫어. 그럼 얘는 이런 거 자체를 다 싫어하는 거. 이 사이 모든 노트북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란 말은 불특정한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래. 또 뭐, 이제. 아, 그건 이트는 복수가, 이제, 데이나 데미 돼야죠. 데이나 데미 되는 거죠. 그 S를 붙이는 건 아니죠. 얘는 S만 붙이면 되는데. 그쵸? T 하시고요. 필기해보세요. 다시 어떤 거?
그쵸. 나는 이 바나나가 싫어 그러면 딱 특정은 어떤 거예요? I don't like this banana 이렇게 되는 건데, 바나나 자체를 싫어. I don't like bananas 뭐 이렇게 하면 바나나들이 다 싫어. 나는 바나나 안 먹어. 이거 바보 아니야?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는 건데. 바나나 맛 우유 먹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shoes라는 말을 once로 바꿀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어떤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사진 정리가 들어가는데요. 봅시다. 이거 아니구나. 자, 봅시다. 자, 너 말고 고등학교 애들한테 이 예문 써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간고사 대비, 아, 기말고사 대비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책에도 다 이게 써 있어요. 봐보세요. 자, I have lost my pencil. 나는 내 연필을 잃어버렸어. 내 펜슬을 잃어버렸어. 현재 완료의 결과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용법을 다 구별해야 돼요. 현재 완료의 결과, 완료, 경험, 계속 이런 걸 네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 게 학교 시험에 계속 나와요. 갑시다. 나는 내 펜슬을 잃어버렸다. lost는 lose의 과거분사죠. 잃어버렸어. 그래서 so가 뜻이 뭐니? 우리 대답을 못하대. 그래서 왜 그게 안 되니? 아이고 참. 얼마나 단어를 안 외웠길래 이거 뜻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니? 집중해라. So I have to. have to는 뭐야?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요.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는 have lost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고요. 나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펜슬을 찾아야 한다와 그래서 나는 사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는 it고 하나는 원이에요. 어디가 it고 어디가 원이 될까요? 가라마 어느 게 it? find일까요? buy일까요? 그러니까 딱 그거 그러면은 it 써야 되고요. 그런 종류의 거 그럼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된단 말이야. 엄마가 생일 선물을 사준 비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find 다음에 뭐 써야 돼 가라마? it 써야 돼요. 나 그거 찾아야 돼. 얘는 대명사고요. 뜻이 그것이. 잃어버린 그거 엄마가 사준 거란 말이야. 근데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빨간색 플러스 펜이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럼 지금 뭐야? 마트 가가지고 이거 또 사면 되는 거냐?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렸어. 아니 뭐 요즘 또 가면 또 있는데 뭐 똑같은 거. 이건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내가 하나밖에 없구나 지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생일선물 받은 거야. 이 형광펜 받아야 돼. 이거 어디 갔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는지 숨겨져 있는 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거 찾았네. 이건 딱 특정한 그거란 말이야. 근데 똑같은 종류인데 하나 잃어버렸어. 그럼 얘는 마트가 사면 된단 말이야. 그 차이가 원과 이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find it이고 여기는 find 뭐가 된다고?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대명사? 따라해.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아까 뭐라고 했니? 같은 종류의 어떤 거. 빨간색 꿈밭 막 가면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지문사 가면 많더라고요. 자, 가봅시다. I have lost my glasses. 이건 뭐야? 이건 glasses가 안경이라는 뜻이라는 건 앞에서 했었어요. 우리가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R이 두 개 있으니까 안경이 glasses가 되죠. glass는 원래 불가사 명사로 유리예요. 근데 glass 하면 뭐니? 유리 잔이 되는 거예요. glasses 하면 뭐야? 안경 R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안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o I have to find 그거 찾아야 돼. 그것도 생일 선물 받은 아주 비싼 거란 말이야. So I have to buy 하나 사야 돼. 안경점 가서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find 다음에 뭐 써야 될까요? them 써야죠. them 그쵸? 얘는 대명사예요. 얘가 그것들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 쓰는 거야? 사야겠다야. 그거 원즈가 돼야 돼서 얘는 부정대명사. 따라해. 부정대명사.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너네 지금 그래서요
대명사와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란 말이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네가 써가면서 쓸 때, 원어한테 쓸 때 부정대명사 말을 써야 돼요. 네 입에 익어야 돼. 이거 뭐니?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부정대명사 몰라고. 그게 뭐였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용어를 외워야 된다고요. 문법 용어를. 부정대명사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 같은 종류의 어떤 것들.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봐봐. 얘는 복수니까 댐이 되거나 원스가 돼야 되는구나. 얘는 단수니까 이시 되거나 원이 되겠구나.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니네 했던 제기대명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3까지 끝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안 외워요. 고3 걸 제가 왜 하죠? 아니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도 결국은 이걸로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서 이거를 외워보지 그랬더니 이걸 왜 안 외우니? 꼭 여러 번 써서 그래도 문장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어려운 단어도 안 써가지고 일부러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문장들이 좀 깝깝한 것들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사진 정리를 해주는 거지 너네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사진 정리하시고요. 그렇게 사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5페이지 가면은 이제 여기다가 핸드아웃을 붙여야 되는데요. 핸드아웃 하기 전에 여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뺀 나머지에 대해 말할 때는 another, others, the others 사용할 수 있다. 특정한 걸 가리킬 때는 더를 붙인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가지고 하면은 복잡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핸드아웃을 꼭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 핸드아웃. 그럼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거로 가면은 너만 머리 아파. 너네가 공부하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든 핸드아웃이라 그걸로 머릿속에 박히면 이건 다 설명이 이상하다는 걸 네가 알게 돼. 그러니까 좀 깝깝해요 설명이. 그래서 그 핸드아웃을 가져오시는 걸로 하고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